건강을 생각한 식단이라고 챙겨 먹었지만 점점 병약해지고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꾸준히 먹었지만 살찌는 체질로 변한 당신. 다시 건강해지고 이제는 살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병들게 한 습관 세 번째. 운동 부족, 좌식 생활, 움직임이 부족한 생활. 우리 몸속 60조 개의 세포 한 개당 100에서 3천 개가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 힘은 당신의 배고픔, 신진대사, 활력, 기분 등등 당신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 어떤 곳에 가장 많을까? 지방보다 근육에, 다른 장기들보다 심장과 뇌에 많다.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는 그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에 대부분 존재한다. 심장은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만큼 심장의 40%가 미토콘드리아로 채워져 있다. 근육이 ATP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몸은 ATP 부족 신호를 세포 해관의 유전자에게 전달한다.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는 ATP 부족 신호에 의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낸다. 즉,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과 심장을 강화시키는 심폐지구력 운동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를 늘리는데 이는 50에서 80% 정도로 매우 많은 숫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대의 생활과 습관은 당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근육 운동도 심폐지구력 운동도 모두 필요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몸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지방이 있고 지방의 종류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다르다. 백색 지방,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몸속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것이 저장되는 곳이다.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없다. 갈색 지방, 과도하게 섭취한 칼로리를 열로 분해하는 지방이다. 철을 함유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갈색을 띠며 출생 후 10년 내 소실되고 성인의 8%, 성인 12명 중 1명에게만 발견된다. 베이지색 지방, 성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으며 활성화가 될 경우 갈색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성인 대부분이 가진 베이지색 지방은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백색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처럼 움직이게 한다. 즉, 근육 외의 지방 내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당신은 운동을 통한 아이리신 분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몸에 독이 많은 환경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며 몸은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방에 독소를 저장하여 가둔다. 각종 식품 첨가물, 오염된 공기, 화장품과 세정제,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 살충제,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지방의 크기를 400배 키우고 염증과 폭식, 요요를 일으키는 지용성 독소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은 간, 장, 신장, 폐, 피부 다섯 가지가 있다. 이 중 피부를 통한 독소의 배출은 땀을 통한 직접적인 배출로 간, 장, 신장 등에서 감당해야 할 독소의 부담을 줄여준다. 즉,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생성하여 수와 크기를 늘리고 신체 내 해독기관의 피로를 덜며 많은 독소의 배출을 돕는 운동. 미토콘드리아 집약적인 근육과 심장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지 않았기에 당신은 점점 살찌는 몸으로 변했던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그리고 활력도는 당신의 신진대사를 올려 같은 양을 먹어도 태우는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삶의 활력도, 체력, 집중도 같은 삶의 질을 올려준다. 이런 중요한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고 병들었던 이유, 운동 부족, 좌식 생활, 활동 부족, 혈액순환 및 저체온증을 유발하는 생활 방식이다. 심장의 40%를 차지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심폐지구력 향상 운동, 근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근력 운동,
베이지색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지방 태우는 갈색 지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러신 호르몬 분비 자극을 위한 근력 운동, 현대 생활 도처에 널린 지용성 독소, 지방을 400% 크기로 키우며 다이어트를 해도 몸속으로 뿜어져 나온 독소를 다시 거둬들이는 작용을 촉발시키는 지용성 독소. 이 독소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거하기 위한 땀나는 정도의 활동 혹은 운동. 이것이 부족하였기에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병들고 그 수가 줄어들었으며 계속적인 요요에 시달리고 점점 살찌는 몸으로 변해갔던 것이다.